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일M 카메거진의 박명호입니다. 지난해 수입차들이 엔트리급의 소형 해치백을 내놓으면서 20, 30대 소비자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했는데요. 이에 맞서 국내 업체들은 준중형 세단을 놓고 경쟁에 나섰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 맏형 현대차는 아반떼를 내놨고 기아차 역시 K3를 출시하면서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상대적으로 판매량에 부진했던 르노삼성 역시 SM3 디젤을 지난달 출시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바로 지난달 새롭게 출시한 따끈따끈한 SM3 디젤입니다. 감각적인 스타일에 편의성 높인 실내 공간, 그리고 강력한 주행 성능까지 품었다. 간결하고 세련된 외관 디자인에 탑승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실내 인테리어로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하고, 여기에 자동차의 기본인 주행 성능은 물론 승차감과 정숙성까지 업그레이드. 지금부터 강력한 신장으로 무장한 SM3 DCI의 무한 매력 속으로 빠져본다. 앞서 SM3 네오는 지난 2014년에 출시가 됐는데요. 지난 1월에 디젤 모델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우선 전면부에는 SM3를 상징하는 태풍의 엠블렘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블랙 하이그로시와 크롬 몰딩을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세련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램프는 블랙베젤 프로젝션 헤드램프를 적용을 했고, 전체적으로 원형을 나타내서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LED 주간주행등과 함께 안개등, 그리고 전체적으로 역시 크롬몰딩 디자인을 적용해서 전면부의 그 세련됨을 한층 더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네, 측면부 역시 이전의 가솔린 모델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약간은 높아지는 느낌을 줘서 이 차량이 준중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중형급의 약간은 좀 큰, 넓은 그런 느낌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면부에서 후면부까지 이어지는 그 측면의 캐릭터 라인, 그리고 하단부의 가니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강한 남성미, 그 근육질의 남성미를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도시의 느낌, 그런 세련된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후면부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차량을 전체적으로 높게 그런 느낌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웅장함을 강조했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리어 램프를 안개등이 포함된 콤비네이션 면 발광 방식의 램프로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그 뒤에서 봤을 때 시인성을 높였고요. 그 리어 램프 간격을 크게 넓혀서 전체적으로 웅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디젤 차량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른쪽 하단부에 DCI 엠블렘을 적용을 했고요. 그 트렁크 리드에는 크롬 몰딩을 통해서 전면부와 함께 전체적으로 세련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층 더 진화한 아름다움을 드러낸 SM3 DCI. 블랙 베젤 헤드라이트와 글로시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로 강인하면서도 당당한 매력을 표현하고, 앞범퍼 하단에 LED 주간주행등과 안개등의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 차분하면서도 품격 있는 느낌을 강조했다. 측면부의 캐릭터 라인은 단순하지만 날렵하게 바디 키트를 통해 고급감과 역동성을 동시에 연출. 후면부는 볼륨감을 강조한 리어 범퍼 디자인으로 넓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극대화시켰다. 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역시 그 기존 SM3의 그 인테리어의 전통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전과 다르게 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달라진 점은 없지만, 역시 그 뭐 엔터테인먼트 컨트롤러라든지 공조 컨트롤러 역시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뭐 열선 시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열선 시트의 그 스위치가 그 시트의 왼쪽, 그러니까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왼쪽, 그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좀 위치해 있어서 이 부분이 살짝 불편하긴 하는데, 좀 익숙해진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대칭 뭐 디자인이 굉장히 눈길이 띄는데, 뭐 왼쪽에 타코미터, 가운데 뭐 속도미터를 배치한 구조로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그 계기판 같은 경우가 준중형 세단에서 굉장히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차량을 봤을 때 약간은 뭐 단조로운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을 주지만, 오히려 보다 보면은 이런 단순함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의 가장 오른쪽에는 뭐 연비라든지 주행 거리 그런 각종 정보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타이어 자동 공기압 자동 방지 시스템이 이 SM3 디젤에는 탑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고급차에 많이 적용되는 기능인데, SM3 디젤에는 이런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타이어 상태를 운전자가 쉽게 알아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전성까지 갖췄습니다. 이 준중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으로 이 SM3 디젤은 공간의 활용성, 굉장히 공간이 좀 넓다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휠베이스는 경쟁 차종과 비교해서 비슷하지만 그 트렁크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입니다. 물론 뒷좌석이 접히지는 않지만 골프백 4개 정도는 넣을 수 있는 540리터의 적재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뒷좌석은 뭐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그런 딱 중간 형태의 그런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성인 4명이 타기에는 다소 좁을 수는 있겠지만, 4인 가족, 그러니까 그 어린이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의 이 패밀리 세단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공간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간의 장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는데요. 최근 준중형 세단들이 굉장히 실내의 디자인을 고급 재질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SM3 디젤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의 가죽, 그리고 마감 처리, 대시보드의 재질이나 그 시트의 가죽이 상대적으로 경쟁차보다는 조금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편안함과 배려를 입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SM3 DCI. 가죽 소재 시트로 쿠션감을 최적화시켰고, 스티어링 휠 역시 최적의 그립감을 제공. 보이지 않는 부분의 디테일까지 사용자를 배려했다. 여기에 대시보드 중앙에 달린 내비게이션은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작동. 사용하기 쉽고 운전자와 거리를 조절해 시인성 역시 높였다. 센터페이지와 버튼을 직관적으로 배치. 운전자가 조작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고, 오토라이팅 헤드램프와 레인 센싱 와이퍼, 전자식 차속 감응, 파워 스티어링 등의 편의 장치로 편안하면서도 재미있는 주행을 돕는다. 네, 사실 그 SM3가 이 디젤 모델이 출시된 거는 올해 1월인데, 경쟁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지난해 디젤 모델들을 다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아반떼 신형도 그렇고 K3 신형도 그렇고 디젤 모델을 다 출시를 했는데, SM3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출시돼서 약간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SM3 중에서 디젤 모델이 출시가 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엔진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유명하죠. 르노 닛산의 그 엔진 그 1.5 1500cc급 엔진을 탑재를 했는데, 마력 뭐 최대 출력은 뭐 한 110마력에 최대 토크는 약 한 25 정도인데, 사실 뭐 이 정도 급이면은 좀 경쟁 차종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냐, 주행의 성능, 치고 나가는 속도, 느낌 그런 게 좀 약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 차량은 공차 중량이, 차의 전체적인 무게가 경쟁 차종보다 가볍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약 한 40kg 이상을 좀 몰아봤을 때 치고 나가는 느낌은 뭐 110마력보다 더 훌륭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특히나 이 그 주로 르노 삼성에서 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주로 그 자주 사용되는 RPM, 그러니까 1500에서 2500 RPM, 낮은 RPM에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행에 있어서 만족감이 높고, 고급차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 이 게트락사의 듀얼 클러치 미션이 적용이 됐는데, 보통 그 르노 삼성의 뭐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무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운전의 드라이빙의 좀 즐거움을 가솔린 모델보다는 더욱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력의 힘을 좀 그 클러치 미션이니까 기어를 변속할 때 좀 동력을 잃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듀얼 클러치 미션을 장착을 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사실은 역시 이 연비입니다. 연비. 이 차, 이 SM3 디젤의 공인 복합 연비가 17.7이에요. 17.7이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지난해 이제 정부 이 고시 연비가 바뀌었는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17.7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뭐 고속도로, 그러니까 고속 구간만 달리는 게 아니라 올 때 뭐 차도 좀 막히기도 했고 뭐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아, 이 차량이 연비가 정말 좋구나. 웬만한 그 차 중에서 준중형 세단 중에서 이 정도의 연비를 나타낼 수 있는 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브레이크 부분에 있어서도 뭐 사실 뭐 약간 뭐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충분히 뭐 예민하게 또 특히나 뭐 초첨단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있어서 돼 있어서 운전의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도 뭐 브레이크 반응, 뭐 서스펜션의 느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성능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1.5 DCI 디젤 엔진과 독일 게트락사의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조합, 친환경 디젤 엔진으로 리터당 17.7km의 고연비를 실현했다. 무엇보다 즉각적인 변속 성능으로 다이내믹한 주행 감각을 제공하고 동시에 정숙성과 안락함을 위해 소음과 진동을 잡았다. 또한 최첨단 신기술의 적용으로 안정감 있는 주행감을 즐길 수 있는 SM3 DCI.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를 비롯해 고급형 타이어 공기압 자동 감지 시스템 등으로 주행 능력을 크게 개선시켰다. 준중형 최대 차체 사이즈에 내외관 디자인의 고급화 업그레이드, 그리고 주행 시 탁월한 가속력까지. 탁월한 경제성으로 달리는 재미를 추구한 준중형 디젤 세단으로 마음껏 질주해보자. 지난해 폭스바겐 디젤 파문의 여파로 디젤차의 인기가 시들하지만 여전히 이 준중형급 세단 시장에서는 디젤차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 엔진 다운사이징 바람이 불면서 다운사이징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르노 삼성의 차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높은 연비 그리고 강력한 엔진 성능을 원하시는 20, 30대 소비자라면 한번 이 SM3 디젤 모델을 선택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